역할에 더 잘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였나요? 하나, 둘, 셋! 자, 배우 두 분은 여진구 씨, 여진구 씨도 본인이다. 그리고 감독님은 설경구 씨. 감독님, 왜 설경구 씨예요? 어떤가? 이쪽 각도에서 보면요. 예. 이거보다 이게 참 부드러워요. 아직 본인이 여진구 씨를 보겠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진구 씨 같은 경우는 좀 능글능글하니 자기 역을 굉장히 잘 소화를 잘했어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네, 설경구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군복이 안 어울릴 줄을 몰랐어요. 아니,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캐릭터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원래 저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쫄병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 영화 속 네. 주인공과는 정말 싱크로율이 맞는 거네요. 농사 짓다가 군복이 네. 정말 안 어울려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저는. 느낌. 네. 자, 지금 여진구 씨가 굉장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랬는데 진구 씨, 이제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네. 그동안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필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내년에 성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진구 씨는? 내년에 성인 역할, 성인이 되면 성인 역할 해보고 싶죠? 예, 하게 되겠죠. 네. 해보고 싶은 역할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아직까지 못해본 역할도 굉장히 많고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좀 뭐 음악도 되게 많이 듣고 해서 악기 다루는 뭐 그런 역할이나 멋있게 네. 뮤지션으로 네. 예. 아니면 요즘 들어 좀 다시 좀 어두운 영화 찍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이 같은 네, 뭐 그런 거 괜찮고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되게 꼬여 있는 그런 역할도 재밌을 것 같고요. 무궁무진하네요 정말. 뭘 못하겠어요 이 나이에. 자, 그렇다면 예정이 없었지만 갑자기 여쭤볼게요. 설경구 씨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군인 역할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실미도에. 네. 예. 제대로 된 군인 역할. 멋있으세요 여전히. 자, 좋습니다. 아주 그 미래가 밝은 우리 여진구 씨 다양한 역할로 또 우리 영화 팬들한테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